아니 김해에서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할만하세요? 네. 이사님 이거 고추 따기 해보셨어요? 옛날에 시골에 장 3년 살았지야. 몸이 기억을 해. 이거 은근히 재밌어요.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거 따보세요. 고추를 이렇게 잡고 엄지손가락으로 여기에 가장자리를 살짝 눌러요. 그렇게 따져요. 이게 임팩트가 있습니다. 어떻게 대장님 할만하십니까? 네, 할만합니다. 아니, 오늘 여기 어떻게 오게 된 거예요? 여기가 저기 이제 희망총 봉사활동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여기를 운영을 하시는데 이 고추도 쪽방촌에 다 나눠주시고 그다음에 나오는 수익금을 다른 곳에 이제 기부하고 하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돈이나 현물로 우리가 많이 후원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직접 우리 이 귀한 노동력을 활용해서 이것도 또 하나의 우리 후원이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루이스님 이거 의자 너무 꿀템인데요? 이거 다 알아보고 사왔어요. 준비해왔어요. 모자랑 이 복면도 다 새로운 것 같은데요? 맞아요. 이것도 챙겨왔는데 이거는 쓸 필요가 없대요. 아쉽. 힘들어요. 아니 재밌는데 힘들어요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저기로부터요. 들어오신 데까지. 아니 물봉사로 왔으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데 점심에는 소고기는 구워줘야지요. 크크크크. 아, 다 떠들어. 이제 배송이랑 이거랑 어떤 게 더 빡센가요? 실패야 아마. 배송부터 배송대로 힘들고 그래. 또 저 이것도 이런대로 힘들고 초보분 입장에서는 이게 낫지. 봉투 참는 거보다 안 보이니까 우송장 도는 거. 옛날 시골 살면서 배웠던 거 이렇게 잘 떠지네. 이건 샴고추입니다. 두 개라서 부럽네요. 와, 내 거보다 겁나 크네. 자, 화이팅! 자, 합시다! 합시다, 합시다! 자, 합시다! 팬사님, 그 의자 하고 하시지? 그냥 하는 거죠. 남자니까? 그럼요. 남자니까 남자의 힘. 고추! 고추 따다가 있어요. 와, 근데 지금 이렇게 앉아 있으면 뭘 찍어도 고추밖에 안 나와. 어때요? 택배보다 쉬워요. 아, 택배보다 쉬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직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엘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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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장님 왜 화이팅 안 하세요? 화이팅! 팀장님 어떻게 할만하신가요? 힘든데 재밌어요. 진짜로요? 재밌어 보이는 표정은 아닌데. 아, 막걸리 먹고 싶은데 막걸리 안 주네요. 차 안 가져오셨어요? 차고 가려고요. 배송하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카동거라 그런지 배송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쪼그려서 하는 거는 허리, 무릎 할 거 없이 진짜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농사하시는 분. 아, 솔직히 겁나 힘들어요. 근데 확실히 뭔가 사전 준비를 하면 모자, 요거 네. 마스크, 이거 꿀벌 의자. 그리고 이것도 있어. 이것도 있었지. 그리고 모기 퇴치기 있었지. 사전 준비 때문에 저는 조금 더 편합니다. 와, 네. 다음에 또 고추 따러 오실 거예요? 선생님 엄청 빠르신데요? 고추 따기 선수가 되셨는데요? 그럼요. 저 이제 고추 신입니다. 핫스파이스 팬서. 순 우리말로 뜨거운 고추 팬서로 하시죠. 뜨거운 맛 팬서.
하나도 빠지지 않네. 아, 오늘 굉장히 보람찼고 고추 따는 거 쉽지가 않네요. 처음 해봤는데 앞으로 이제 고춧가루나 고추가 들어간 음식 먹을 때 고추 항상 따로 빼놨었는데 열심히 챙겨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쉬운 게 없어. 너무 힘들었어. 내가 아까 말이 안 나올 정도였어. 진짜 너무 힘들었어, 진짜. 이게 고추 따는 게 뭐 3대 노동이라고 할 정도로 힘든 작업이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택배 안 해보신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젊은 분들이 있는 정말 기업 단체들이 이렇게 와서 하시는 데가 정말 저는 참 존경스러워요. 사실은 이채알이라는 데를 이런 분들도 있나. 지금 한 몇 번째 저희들이 이렇게 보잖아요. 보는데 대단하다. 대표님 역시 참 본받을 만하다. 우리는 그냥 뭐 현장에서 하는 거고 이렇게 와서 직원들까지 와서 해준다는 게 참 대단하십니다. 저도 맨날 왔는데. 맨날 이것만 들이대잖아요.